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번 2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글로벌 한 진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이벤트에는 국가의 수반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또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진짜 저도 한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건 네네. 별거 없으시죠? 네. 몇 달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끔 나오니까요. 네. 마음이 그렇게 멀으셨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 오래되긴 했습니다. 예, 예. 네. 중국 하면 사실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뭐 전문가시고 뭐 베스트 애널도 네. 제가 펀드매니저 있던 시절에도 이 들어봤을 정도. 근데 되게 그러면 동안이시네요. 아니 그냥 오래 했습니다. 예, 그냥 중국 오래 했습니다. 동안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 텐션 올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아닙니다, 팀장님. 네.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이번 중국 시장, 뭐 이번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저는 뉴스로만 봤는데 이 시진핑 이 주석 아저씨가 말을 정말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너희들 뭐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리고 그쵸. 우리의 강철 네.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와 이거 진짜 뭐 선언을 하는 건가 무슨 선전포고의 느낌이 좀 있어서 팀장님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정치적인 거나 지금 얘기하신 뭐 애국주 이런 것들은 어제 슈카님이 올리셨나요? 어제 올리신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애국주 관련해서. 아, 저도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얘기보다 중국 애들이 이제 결국에 정부가 정책을 세팅하면서 이제 주도주를 정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매력은 어차피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관점에서 이제 그 당대회 그 창당 100주년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아, 그럼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중국 그쵸. 주식의 길이 좀 보인다. 뭐 최근에 이제 저도 중국에 한 10년 살았고 예. 한 13년 정도 중국 보고 있는데 중국이 아무리 정책이 뭐 중요하고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시장이 좀 우위일 때가 있고 네. 정책이 좀 더 우위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본 것 중에 역대급으로 당의 좀 자신감 그리고 조사된 바 없지만 제가 이제 지인들과 얘기해 보면 지금 당에 대한 신뢰도 뭐 방역 성공도 있을 거고 본인이 이제 미중 관계 하에서 애국주의도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그래서 저 그런지 몰라도 소위 말해 이제 기업들 군기잡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네.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고 있어서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좀 꼭 아셔야 이제 중국에서 혹시 투자하신다면 주도주 고르는데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꼭 보실 만한 정책만 좀 말씀드리고 네. 뭐 제가 무리하지 않고 뒤에 꼭 보셔야 되는 상해 과창판이라고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 중국 투자 안 하셔도 왜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외국인이 다 안 오는지 이유 중에 과창판을 좀 보시면 용이할 것 같아서 뒤에는 과창판 보시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우리나라 반도체 외국인이 안 오는 이유가 중국에서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는 대로 MSCI 지수 가입한 이후에 예. 외국인들의 수급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게 맞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는 삼성전자 지수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중국 외국인 순매수 뭐 아시는 후션강통 같은 거 통해서 외국인 순매수는 역대급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4월 이후 5월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자 쪽 영향이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뒤에서. 6월 들어서 중국 쪽에서 전자나 제조업 기업 그 외국인 매수세가 역대급으로 좀 많았어요. A주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미터로 좀 볼 수 있는 인덱스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뒤에 좀 자세하게 네. 삼성전자 주주로서 귀쫑긋하고 느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제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자료는 그냥 중요한 몇 장만 좀 펼쳐놓고 그냥 그 저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니까 자료는 이따 공유를 하고 최근에 중국 정부 정책 방향 중에 꼭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등소평에 얘기한 샤오캉 사회가 결국에 일단은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소득 만불이 됐고 작년 기준으로 샤오캉 사회라는 게 선불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잘 산자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거를 달성했다. 그리고 절대 빈곤 탈출했다고 이번에 시진핑이 자랑을 좀 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럼 어떤 목표를 또 제시할 거냐인데
일단 2049년이 건국 100주년인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제 공부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동부유. 공동부유. 네, 뭐 좋게 말하면 중산층 많이 만들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인데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관점에서 좀 끝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개념인데 국내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됐지만 6월 달에 중국이 항저우시라는 데가 있는 절강성, 저장성이라고 있는데 시애틀이랑 뭐 알리바바의 도시죠. 이 도시 지역 성을 공동부유 시범 특구로 지정했어요. 근데 이 공동부유란 말이 좀 무서운 게 예.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좀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론, 복지 강화, 최저임금, 어떠면 임금 관련된 그런 혜택 확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시범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를 또 돌려보고 뭐 친환경 여러 가지 하겠다는 건데 공동부유를 이제 새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요새 중국 정부의 정책이 극단적이라서 뭐 얼마 전에 띠지 출신 관련 규제도 있었고 반독점법도 있고 중국이 지금 80년대 우리나라 오공화국 때처럼 사교육 규제도 엄청 세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방향성 자체가 공동부유 그러니까 양극화나 분배를 저해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때려 부시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친히 더 보여주면서 지금도 지지율이 좋을 텐데 여론에 더 부합하는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방향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중국의 정책을 당 입장에서도 일단 보니까 그런 기조로 계속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척점에 서 있는 정책들이 정책 순방향이나 역방향에 따라서 정책 종목을 고르는 것도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부유라는 단어는 얼핏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렇죠. 공산주의스럽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는 뭐좀 반대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극단화되면은 또 공산화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도 이제 시장화로 좀 성공을 했고 차후에 이제 본인들이 뭐 2049년에 무슨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얘기를 하는데 좀 다음 단계로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싱가포르 모델 약간의 독재지만 세련된 독재를 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화된 방식으로 싱가포르 모델 차용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죠. 그래서 그 정책에서 저희가 지금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게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관련된 반독점법, 사교육 규제, 상품시장이나 가상화폐나 핀테크 규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출 부담을 늘리는 쪽에서 막아주거나 가계부채를 늘리거나 이런 쪽에서 막아주고 기업들이 최대한 바가지 씌우지 않고 최대한 이제 인민에게 좋은 가격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 제공하게끔 하는 반쪽에서 이제 이런 쪽에 하나 정책이 있고 반대편에는 중국이 그 산화 제한 이제 풀기로 했잖아요. 세자녀 정책. 예, 예.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게 될 텐데 세자녀 정책 같은 거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양육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지는 거에 굉장히 보도가 중국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뭐 최소한 2시간씩 맞벌이 부부에게 뭐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개런티를 한다든지 뭐 또 우리나라 이제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공 확대하는 것들 이런 쪽이 이제 또 반대쪽에 대척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방향을 좀 타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 2페이지의 그림 왼쪽이 최근에 이제 저희 국내 투자자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 항셍테크 지수가 빅테크가 많이 있잖아요. 예. 빅테크가 맞다 보니까 규제의 역방향에 있는 애들이 주가가 좀 4월 이후부터 디커플링 되기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주식은 중국 정부가 친히 반도체나 장비 소부장 키우겠다고 얘기하는 곽창판 지수는 상당히 주가가 반대로 좀 좋은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시진핑 주석이 내년 10월 달에 임기 3년임을 이제 도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만큼은 사실은 조금 강한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정책의 기조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팀장님 지금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예, 네. 그것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왠지 무조건 3년임을 도전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네네네. 이번에 뭐 공산당 100주년에서 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3년임이 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당 쪽에서 뭐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그 개헌을 해가지고 영원히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는 사실 국가주석 자리고 중국은 세 개직을 다 가져야 되잖아요. 국가주석 자리, 당서기 자리, 군사주석 자리. 예. 근데 당서기는 어찌됐건 불문율처럼 그 5년씩 2기 10년을 넘은 사람이 많지 않았고 물론 수렴청정이나 뭐 뒤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서기 자리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아무리 이번에 5년 전에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명분은 필요하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 명분에 이제 항상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중 간의 이런 첨예한 갈등 속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는 나다. 탈탄소같이 중국에서 석탄 포기하는 게 진짜 불가능한데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민 정책이나 공동 부유를 하는데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나다. 이런 이제 확실한 명분을 깔아야 되잖아요. 밑밥을.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10월 달에 이번 5년 지도부 9년 차인데 마지막 총 7번의 당대회 소집이 있는데 여섯 번째 사실상 마지막 당대회가 있고 이때까지는 정책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중국 투자 전략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와,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하는데 이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정책들이니까 그렇죠.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좀 의지가 강한 거죠. 의지가 강하게 예, 예, 예. 이룰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격보다 무조건 정책 방향성을 또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전기차 신재생 소부장 뭐 지금 원래 좋은 것들이 예. 비싸도 더 방향성이 더 맞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지금 교육이나 빅테크 많이 빠져서 뭐 기존에 우리가 BAT라고 얘기했던 좋았던 것들을 지금 잡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는 의견을 저는 4월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예. 이 저는 외국인 입장이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이렇게 뭐 저도 외국인입니다. 예. 중국인에서 예서 뭐 중국에 워낙 잘 아시니까 뭐 공동 부유 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부론 뭐 이런 공부론. 것들. 네네. 그러면은 왠지 대중적인 인기도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실제로 지금 시진핑 정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공산주의니까 그렇지만 뭐 일당주의 뭐 독재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정치 체제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호감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로 보이시나요? 사실 뭐 지지율이나 뭐 어떤 뭐 어떤 국정 지지율 이런 것들을 발표를 절대 안 하니까 말 수는 네. 없는데 일단 지인들하고 통해서 휴민틀 통해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 하필 이럴 때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아. 체감적으로 본인들이 성공했어 혹은 지금 괜찮아 이게 꼭 애국주의로 포장해서 꼭 굳이 그렇게 20, 30대를 동용하지 않아도 홍위병처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의 체제에 대한 부분은 괜찮아 그래서 괜찮다. 지금을 부양을 더할 때가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더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준비를 더 하겠다 장기로 가야 되는 걸 좀 세팅하는 것 같다는 건 자신감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네. 근데 이렇게 공부론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 원래 이제 대표적인 지금 중국의 내수주 뭐 내수 관련 주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나라도요 사교육으로 갔을 때 이런 회사들이 더 발전하는 건데 공부론 그러면 다 이제 공교육이나 이제 사적인 영역을 제약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그러니까 저도 제일 걱정하는 건 네. 결국 다 같이 다운그레이드되는 것들이나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대해서 제가 본 이래에도 시장 통제가 제일 강한 최근에 한 6개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시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을 또 했던 나라니까 분명히 이제 효율화되지 않고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구상 자체를 갑자기 급진적으로 이렇게 공동부유를 안 하겠다고 하고 얘네를 똑똑하니까 그냥 산계 성만 지금 절강성 크기가 한 8천만 명 인구가 되는데 소득 또한 뭐 만불 좀 넘고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정사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좀 고달픈 혹은 조금 긴장할 수 있는 여기 기업가들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보여져서 유심히 좀 이거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이쪽. 네. 네. 그리고 3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아시는 대로 반도체나 소부장 쪽 키우겠다는 기술 강국 혹은 기술 자립이죠.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앞으로 경쟁적으로 서로 성을 짓고 수직 기어라고 공급망 구축하게 될 텐데 중국 내에서는 중국 미국의 견제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목 조르기라고 한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게 목을 딱 졸라버리면 아무리 상품을 많이 만들어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훼사를 너무 겪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강국 관련된 플랜들이 이번 당대회 시주석 연설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그 이틀째부터 금, 토, 일, 3일에 걸쳐서 이제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 제조 2025 이런 것들 얘기하고 막 반도체 키운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일기 작업은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대형 네. TSMC 같은 걸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플랜을 좀 바꿔서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방식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금요일 날 중국 전역에 뭐가 나왔냐면 중국의 공업부 이제 제조 쪽에 육성을 하고 있는 공업부에서 소부장 우량 육성 기업 이제 지도 방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가 공통으로 해서 뭉뚱그리는 게 아니고 한 부처 하나 꽂아서 어떻게 제조업 육성시킬지 그리고 그 방식은 상장과 자본시장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 주고 대출 줘봤더니 부실해지기도 하고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못 따라오고 맨날 칭화유니온 이런 기업들 얘기 있었죠. 근데 이번에 조치는 일단 소부장 기업 키울 거고
이제 세팅을 해놓고 상장을 이제 과창판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6월 하순에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과창판이라는 그 과학 혁신 보드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이 불과 13개밖에 없었는데 18개를 6월 하순에 상장 승인을 시켜줘요. 승인이 아니고 이제 수리를 시켜준 거죠. 이제 곧 승인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 분야도 많이 바꿨어요. 처음에 파운더리나 팹리스나 이런 쪽도 있었지만 뭐 시각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3세대 반도체를 일단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그 금요일날 밤에 또 무슨 조치가 나왔냐면 그 중국의 반도체 그 국가 펀드가 있습니다. 1기가 활동을 했었고 이번에 2기가 출범을 해서 국가 자금 꽂아주는 건데 국가 자금 그 중국에서 AMEC이라고 해서 중국의 유명한 장비 시각 장비 업체가 있는데 과창판에 상장돼 있거든요. 네. 제3자 방식 유상증자를 이번에 하게 되는데 배정을 30% 이상을 국가 펀드에서 이제 받아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작업들이 1시간 석차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국 정부의 이제 방향은 명확해요. 우리가 직접 주는 건 눈치가 보이고 정부가 이제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얘네들 주식과 채권 발행하는 건 무조건 지원해줘. 그리고 어차피 짜고 치는 거니까 민관과 민관이 협동으로 해서 국가펀드 30%에서 신뢰감 주고 여기에 외국인들 들어가 있거든요. 기관을 배정해서 일단 시장에서 한번 롤링해서 키워보겠다. 그래서 뭐 덧대를 알아서 시켜보고 지원도 해보고 법인세 가면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소부장 기업들 관련된 반도체 플랜은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발표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액션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정책 기조가 요새 좀 그 중국의 최근에 장비나 과창판 지수가 주가 좋은 이유가 이런 쪽에 좀 방향이 있습니다. 18개 기업이 한 번에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상장은 아마 이제 스케줄 돈 나올 텐데 상장 이제 신청서를 내잖아요. 네. 수리됐다라고 이제 하는 건 거의 이제 문제 없다는 건데 수리 신청을 그냥 몰아서 일주일 만에 하순을 해버린 거죠. 행사 직전에. 일주일 만에요? 네. 아, 혹시 참 중국 5개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했던 거를 예. 반도체만 골라서.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사실 외국인 어떤 수급이 좋지 않은 이유가 과창판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거짓말처럼 됐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지금 중국에 들어와서 과창판 종목을 살 수 있는 건 12개밖에 되진 않습니다. 네. 직접 가가지고 SMRC랑 이런 걸 샀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 수급을 그려보면 그냥 엑스레이처럼 거울처럼 반대로 가요. 네. 근데 일단은 증조 자체는 우리나 대만한테서 빼서 혹은 우리에게 올 돈이 글로 더 간 건 사실이다가 첫 번째.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도 중국에서 외국인이 뭘 살지 보면 아까 장선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약주라든지 중국의 빼가린 마오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중국이 후션강통 처음 한 2016년부터 처음 들어가서 산 거는 돈 많이 벌게 되니까 소비주 많이 사고 금융주 많이 사고 이런 거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6월 들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순매수의 거의 80%가 중국의 제조업을 샀어요. 호호. 그러니까 제약이나 소비주같이 저희가 오버웨이트라고 얘기하죠. 초과 매수 비중이 높은 애들을 줄이고 이쪽으로 건너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긴 CATL도 있고 좀 검증된 뭐 애플 밸류체인도 있을 거고 전자도 있고 당장 중국에 들어가서 뭐 장비업체 사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근데 분명 탭핑을 하고 있는 게 제조업 쪽을 사고 있다는 게 좀 불편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MSCI나 FTS 이런 글로벌 인덱스들 있잖아요. 벤치마크들이 올해 5월 말에 이제 반기 리밸런싱에서 종목 편출입할 때 중국의 비중을 더 올려주진 않았는데 처음으로 과창판이라는 이 혁신보드 불과 2019년 6월에 만든 이 혁신보드에 종목 11개를 글로벌 인덱스에 편입시켜줬어요. 앞으로 외국인이 패시브라든 액티브라든 어떤 방식의 투자든 간에 같이 바스켓에 담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개 들어간 게 물론 헬스케어 의료 장비가 4개고 뭐 기계가 3개고 전자가 3개긴 뭐 5개 4개 이렇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좀 찝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벤치마크 들어갔고 승인이 많이 나기 시작하고 이러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과창판 종목이 늘어날 텐데 중국 정부 계속 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롱숏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올해 외국인 수급은 중국 롱, 한국 대만 숏은 맞았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과창판을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꼭 이 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되는 기술 혁신이나 기술 자립의 꿈은 여기 인덱스에 담길 거잖아요. 이게 결정체일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리고 이게 오를 때 저희가 상대 강도랑 외국인 수급 우리나라랑 그려보면 이것도 좀 거꾸로 가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네. 얘가 빠질 때 우리나라 외국인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과창파한 인덱스를 좀 볼만하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약간 좀 미묘하지만 선행지수의 느낌이 약간 있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저희가 준비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외국인이 이제 언제쯤 올까를 생각할 때, 옛날에는 뭐 이머징 상대 강도나 미국이나 이래서 이머징의 통으로 오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거나 한국, 대만, 중국은 풀악시니까 거의 같이 이제 묶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반대로 가는 이제 시기가 많아지고 있다가 첫 번째고, 중국에 가서 이제 소비금융주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제조기업을 산다는 거죠. 신재생, 전기차, 소부장, 심지어 과창판 종목까지도.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선행지표로도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분간 아까 전에 뭐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 3연임 문제가 중국에서 가장 화두에 있을 텐데, 이게 과창판을 그때까지는 굉장히 좀 밀어주지 않을까요? 제가 그냥 짧은 생각에 분위기를 좀 뿜뿜하게 하려고 하겠죠. 네, 저도 이거와 뿜뿜해서. 관련된 질문인데, 이렇게 시진핑은 큰 자신의 목표가 있고 네. 정책적인 기조로 장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로 개별 회사를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테마로 밀고 있는 그렇죠. 섹터를 투자하는 것이 나은가요? 저는 이 과창판을 기초자산화한 뭐 상품이나 네. 아니면 이런 유사한 것들을 좀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중국 투자 관련된 저희 테마성 펀드들은 주로 소비 빅테크나 이런 것들이 담긴 게 많잖아요. 물론 최근에 전기차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하반기에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거래소에서 ETF 서로 교차상장 그 MOU를 맺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가 났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과창판이나 또 과창판의 좀 변종 업그레이드 관련된 인덱스가 과창 창업 50이라고 그래서 그 심천의 차스닥이라 불리는 창업판 있잖아요. 네. 걔네 엑기스하고 과창판의 엑기스를 좀 모아서 하는 그 지금 지수를 중국에선 지난주에 출시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뭐 소위 말해 환장하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거래대금 엄청난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과창판은 반도체 하드웨어가 많고, 창업판 같은 경우는 전기차 CATL 아시잖아요. CATL이나 이런 헬스케어가 좀 많아서 서로 엑기스를 50개를 뽑아서 지금 출시를 했더니 ETF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상해거래소의 요청으로 인해서 직상장하고 교차상장을 서로 할 거면 우리가 밀고 있는 상해 쪽에 이런 인덱스도 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추정인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국내 뭐 증권사나 운용사 통해서 네. 그냥 바로바로 중국 그런 테마성 ETF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투자도 저희가 하실 때 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 우리도 ETF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날이 뭐 금방 온다는 말씀이에요. 과창판도 지금 하실 수 있지만 스타 50이라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합쳐진 인덱스들도 많이 나와서, 그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그런 업종과 테마나 또 좀 부족한 제조기업들을 조금 비중을 높여놓고 우리나라에 이제 좀 해칭하는 개념도 되니까요. 그렇게 중국 쪽은 또 투자하시는 것도 매력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과창판.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까지 부진한 이유를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니 뭐 제가 뭐 중국에서 이제 좀 국내에서 좀 도움이 되고자 예. 저도 물론 과창판 추천을 드리고, 이제 제가 7페이지 여기 펴놨지만 과창판과 이거 업그레이드된 지수 중에 과창판, 창업판 50지수 이런 것도 있어서,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좋을 때는 반대로 우리 쪽에서 좀 경계를 좀 하고 네.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외국인들의 흐름도 한번 맞춰서 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는 제가 보기에 거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팀장님 뭐 또 아유 저야 뭐 팀장님 모시고 한 시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저 다 돼가서 저도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면요. 네. 예상보다 지금 중국의 소비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의 방식 대비 이렇게 직접 돈을 꽂아줘가지고 네. 보조금을 주질 않았고, 상반기 중국이 재정을 너무 짜게 써서 일단은 소비 심리는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조금 그 어떤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하반기 중국 소비 관련해서 기대치를 이렇게 높게 가져가진 않습니다. 회복은 하는데 방향성은 맞는데 너무 느리다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빅테크나 소비주 대비해서 조금 모멘텀 가져오는 게 3분기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4분기 정도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팀장님, 뭐 저도 뭐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중국 증시가 그래도 지지부진했다고 뭐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기대처럼 네. 막 S&P처럼 못 갔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소비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2022년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중국 증시의 방향을 뭐 팀장님께서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저는 일단 우상향인데 되게 완만한 장세로 보고요. 작년에 유동성이었고 올해는 실적인데 이게 생산 수출이 좋았던 게 내수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내수로 잘 안 넘어가니까 하반기에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중국 쪽의 제일 강점이라 한다면 통화긴축을 먼저 했다. 테이퍼링이 자유롭고, 그리고 작년 올해 내년까지 신흥국과 이제 모든 국가별로 본다면 성장률이 5.5% 프로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나라들 대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중국 지수는 좀 비중 확대하셔야 된다고 보고, 단지 이제 어떤 섹터나 어떤 방향을 고를까를 좀 말씀드린 대로 좀 제조기업 중심으로 좀 권고를 계속 드리고 있죠. 일단 비중 확대고 상승으로 예상을 합니다. 비중 확대 상승 정도. 네. 그럼 팀장님 또 시간이 한 2-3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 중국이 뭐 정치적인 이슈도 지금 크고 뭐 주식은 좀 뭐 지지부진한 것 같고, 이 중국 시장을 중국에서는 좀 뭔가 최대의 뭐 고민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1차적으로는 불균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좋은데 소비가 안 좋다. 아. 혹은 뭐 양극화는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고, 지금 도농 간의 어떤 소비 회복 이런 것도 차이가 굉장히 커서 지금 인플레 걱정보다는 불균형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 소비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얘네들이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도 긴장을 크게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역시도 뭐 결국에는 신흥국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미국 시장과 굉장히 거꾸로 가는 느낌이. 거꾸로거나 아니면 미국이 앞으로 갈 일을 중국도 먼저 보여줄 수도 있죠. 중국은 조금 더 빨랐으니까. 빠르게 테이퍼링을 해서 네. 이제 소비가 반대로 네. 이제 약간 그쵸.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미국은 그쵸. 아직도 돈을 많이 푸니까 그쵸. 소비가 그냥 뿜뿜하는. 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중국 그 국채 10년물하고 장기금리하고 네. 미국 장기금리가 5개월 시차로 똑같이 갑니다. 지금. 작년 11월부터 중국은 금리가 빠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건대 그림자처럼 보면 3분기에 미국 금리는 좀 올라가는데 2분기, 1분기 고점을 못 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생각보다 이게 희귀하게 중국이 먼저 고민한 것들을 다른 나라들도 유사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됐는데 뭐 소비가 의외로 안 산다든지 뭐 이런 고민이, 그리고 금리가 안 오른다든지 그런 고민이 중국도 11월부터 채권 투자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식 쪽에서 했죠. 예. 네. 그럼 중국 시장의 이런 경제 지표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의 네. 한 네. 6개월 뒤의 모습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방역을 먼저 했으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질문하실 게 아닙니다. 아유, 오늘 뭐 배운 것만 정리해도 정신이 없어요. 아, 저는 일단 그 제삼성전자가 아직도 8만 원이었던 원인이 여기에서 찾는 네, 그 뭐 과천판인지 네. 과창판이 있었다는지가 이제서야 알게 돼서 네.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못 들어온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 한국 주식 좀 볼 때 특히 외국인 수급 볼 때 중국으로 가는 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있었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반대로 거기서 나가는 거를 조금 일찍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투자의 네.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아, 정말 좀 좋은 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김경화 팀장님과 2편 같이 했고요. 광고 보신 다음에 저희 미국 주식에 관해서 3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4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 보세요.